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에 조금 우리가 어떻게 끝났어요?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되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빠지죠. 바위는 빠지고 작은 돌은 안 빠집니까? 큰 돌도 빠지고 작은 돌도 빠지고 바위도 빠지고 돌가루도 빠져요. 타락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 슬픈 일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14번째 문제까지 공부하게 되었고 15번째 문제를 이제 보게 되겠는데 오늘 15번, 16번 이렇게 문제가 나가게 되겠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면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만들어냈나? 선악과 만들어내지 말지. 그 나무를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그걸 만들어놓고는 따먹었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자유 속에 한 가지만 제약한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를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게 아니라 안 지킨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교만해서 안 지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어서 약속을 맺었을까?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차선이 있어요. 차선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차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죠. 사고 나죠. 나만 죽습니까?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선일까? 하나님과 나는 구분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구분되어 있다. 여기 넘지 말아야 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있고 다 자유로울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 넘지 마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어겼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해야 할 것을 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건 좀 다른 말에서 죄, 죄라 죄가 무엇일까? 죄를 한문으로 쓰면은 넉사자미때 아니비자를 써요. 아니비자 네 가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아닌 거를 죄라고 얘기한다. 뭘까?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죄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죄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 죄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졌습니까? 몇 번이나 졌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생각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다. 죄라는 것이죠. 이 죄가 바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지 못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그런 이제 비참한 모습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6번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나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나요? 그럼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 지금 바로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게 타락한 상태가 되었나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그 자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 일반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전염성 그리고 죄의 유전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되었다. 이것도 또 좀 어려워요. 예, 이거에 대해서 항변이 그 두 사람이 죄를 졌으면 두 사람으로 끝나지 왜 그걸 우리한테까지 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세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특별히 아담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아야 되는 거냐면 인류의 대표로 보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책임이 크죠. 소위 가장. 아버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구들이 다 고생해. 그래서 아버지가 잘해야 돼. 아버지가 잘못하면 다 고생. 그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거 고생합니까? 아버지가 돈 못 벌었으니까 아버지만 고생하고 나는 나가서 내 대로 나는 잘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하나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불가피성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대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오게 되었고 이 죄는 불가피하게 우리들에게까지 다 오게 되어서 우리도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